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일 게이트 라디오 DJ를 맡게 된 임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특별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두 분을 모셨는데요. 스마일 게이트 홀딩스 채용 담당자 이혜미 대리님과 서덕인 주임님입니다. 두 분 환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공간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 안에 이런 특이한 공간이 있어요. 막 뒤에 공구들도 보이고 철물점 같기도 하고요. 어떤 공간인가요? 네, 여기는 제가 스마일게이트 공간 중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공간 중 하나인 퓨처랩이라는 곳인데요. 네. 어린이부터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까지 본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시도해보고 실험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랩 실험실입니다. 네, 이 공간은 프로그램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곳이라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 따라서 공간의 성격이 변하는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공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이곳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나요? 저희는 이제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자신의 어떠한 흥미나 고유성을 발견하고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건축이나 미술, 이제 음악같이 다양한 분야의 그 전문 아티스트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예를 들면은 저희가 대목장 한옥 장인분을 모시고 네. 한옥을 실제로 짓기도 하고요. 네. 전기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실제로 제작까지 하기도 합니다. 야,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이렇게 회사 안에 있으면 직원들도 와서 참여를 할 수가 있나요? 직원들을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네, 1인 출판가가 되어서 자신만의 책을 직접 출판해보기도 하고 네, 이케아 가구를 직접 재조립해보면서 본인만의 가구를 디자인해보기도 하는 워크숍도 진행되었어요. 야, 그런 거라면 저도 막 직원으로 와서 제 가구 만들고 침대 만들고 막 하고 싶은데. 네. 또 저는 외부인이라 안 되는데.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부럽습니다. 아니,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스마일 게이트의 게임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좀 알 것 같습니다. 구직자 분들이 스마일 게이트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는 또 의견도 있거든요. 네, 사실 인터넷이나 언론에 스마일 게이트 관련된 정보가 많이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보러 오시는 분들도 가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죠. 코너 속의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진행을 해볼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의 문의가 많았던 질문들을 모아서 한번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주임님께서 먼저 하나 선택을 해주시죠. 이 질문이 좋을 것 같은데요. 스마일 게이트는 왜 그룹사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네, 게임 시장이 워낙 급변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환경이나 사업 특성에 따라서 빠르게 의상을 결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3년도부터 그룹사 체제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바로 다음 질문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계열사는 몇 개인가요? 저희가 이제 지주사인 스마일 게이트 홀딩스를 필두로 사업별로 총 9개의 계열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 지주사 홀딩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룹 전체적인 나침반 역할을 하는 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룹의 사업 전략 방향을 리드하고 그 구성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경영 지원 조직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이 이제 인사부서를 포함한 재무, 마케팅, 그리고 인프라 등의 다양한 이제 부서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도 법인이 있나요? 네, 저희가 또 글로벌이 주축인 기업이잖아요. 네. 해외 70여 국에 서비스하기 위해서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고 현지에 있는 파트너사와 협업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된 질문들을 막 빠르게 드렸는데도 아주 상세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제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게이트는 그냥 게임 회사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사실 게임 개발이 주력 사업인 것은 맞는데요. 저희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은 왜 붙은 건가요? 주력 사업인 온라인 게임 개발 외에도 VR이나 모바일 그리고 콘솔 게임에 대한 게임 개발 역량도 가지고 있고요. 이를 실제로 퍼블리싱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마일 게이트는 국내 최초로 e스포츠 리그를 기획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크로스파이어
라는 게임의 IP를 활용한 영화 사업도 진행 중이에요. 영화도 찍는다고 하니까 진짜 막 게임 회사에서 영화를 만들면 어떤 영화가 만들어질지 기대가 되는데 개봉하면 저한테도 꼭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판교에 게임사가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스마일 게이트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뭘까요? 스마일 게이트는 단기적인 트렌드에 편승하지 않는 그런 진중함이라고나 할까요? 지금 국내 게임 업계 전반적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 전향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 스마일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PC 온라인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가치를 지속하고자 구성원들이 신념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노력의 산물로서 이제 7년간 개발을 했었던 로스트 아크가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면은 뭐 말씀해 주신 김에 스마일 게이트 자랑 한번 쭉 그냥 확 쏟아 주시죠.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 콘텐츠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그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브라는 그러한 플랫폼 서비스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투자 사업이나 사회 공헌 활동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마일 게이트가 게임 회사인데 이렇게 사회 공헌 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사실 스마일 게이트도 창업을 통해서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네. 저희의 역량, 노하우, 가치들을 미래 세대에 환원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나 기부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좋은 회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정보들 귀담아서 많이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이제 게임 업계에 관심 많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저희 스마일 게이트를 준비 중이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입 채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인재 선발 담당자이신 대리님께서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마일 게이트에서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에 관심 있는 훌륭한 신입 인재를 위한 다양한 인재 발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매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신입사원 공개 채용과 하계에 진행되는 직무체험 인턴십이 운영되고 있어요. 뭐 이런 뭐 공채나 인턴십 외에도 뭐 개발 관련 다른 프로그램도 있나요? 미래의 개발자들이 본인들이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도전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서버 개발 캠프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게임 IT 이제 분야에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발 멤버십이라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케터를 꿈꾸는 대학생 여러분들 대상으로 한 마케팅 멤버십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큰 기업답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인재 발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저희 학예 인턴십에서 저희 팀으로 근무하셨던 예은님 생각이 좀 많은데요. 저희가 어쨌든 정보를 전달드리는 게 목적인 만큼 한번 통화를 하면서 좀 관련된 의견들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직접. 네, 직접.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보다는 혜미 대리님께서 친하시니까 네. 한번 전화 연결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연락하는 거긴 한데 잠시만요. 당사자에게 한번 직접 얘기를 듣는 것도 도움이... 네, 말씀 또 그리고 되게 잘하시고요. 네네. 여보세요? 예은님, 저... 네, 예은님, 저 EM인데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지금 보이는 라디오 촬영하고 있는데 예은님 의견 좀 듣고 싶어서. 네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저는 지금 인턴 마무리하고 다시 대학생 다니고 있거든요. 네, 혹시 스마일 게이트에서 근무하기 전에 구직자 입장에서 궁금했던 거 있으세요? 지원 부서에서도 게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지? 아니면 스마일 게이트 게임을 많이 해봤어야 했는지 궁금했어요. 면접에서 게임 관련된 수준 높은 질문이 있을까봐 관련 정보들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근무를 해보니까 게임 플레이 경험도 중요하지만 게임 업계랑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애정이 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인턴 근무 하시면서 좀 나는 이런 점이 가장 좋았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스마일 게이트 SNS 보면 아시겠지만 밥도 맛있고 복지도 좋고 근무 환경도 정말 다 좋았는데 그래도 가장 좋았던 점은 인턴십 프로그램이 저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되게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특강 중에서 게임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강의가 되게 재밌고 유익했어요.
만족하셨다니까 준비한 보람이 있네요.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조가 인턴십 최종과제 발표에서 1등 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다른 직무의 동료들과 과제하면서 회사에서의 협업이나 의사소통 그런 거를 직접 부딪히면서 배울 수 있었거든요. 되게 대학에서 했던 조별과제와는 또 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예은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에 예은님 좋아하는 맛집 투어 회식할 예정이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아, 진짜요? 네. 아, 저는 DJ 임지웅이고요. 네. 네, 예은님 학기 중이라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회식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꼭 놀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겐주임님도 인턴으로 근무하고 입사했잖아요. 혹시 인턴 생활 관련해서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제 이제 옛 인턴 생활이 새록새록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인턴에 입사해서 맡았던 그 미션이 전국의 이제 대학교 캠퍼스 리크루팅을 다니면서 저희 스마일게이트 그룹에 대해서 홍보하고 소개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네네.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기차를 타고 많이 이동을 했었는데 기차 안에서 저희 기업 소개 자료나 포트폴리오를 아주 달달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네네. 당시엔 아무래도 이동도 많고 좀 스케줄도 빡빡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 즐거운 추억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다시 시켜주신다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인턴 생활을 또 하시고 지금까지도 그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쭉 이 스마일 게이트 다니시면서 그러면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가장 좋은 점은 같이 협업하는 동료분들 그리고 매니저분들과 되게 굉장히 수평적인 분위기, 문화 속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수평적인 분위기라는 거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제 본인이 어떻게 자유롭게 이제 의견을 발제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발제한 의견이 채택돼서 메인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제가 메인으로 이제 수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혹시 복지나 또 근로 환경 관련해서 또 자랑하실 게 있을까요? 네, 많은데요. 사실 스마일게이트는 복지 서비스팀이 따로 존재할 정도로 복리후생이나 근로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은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단순한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이 업무에 몰입해서 근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개선하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복지 포인트가 지급이 되는데 이 복지 포인트로 게임 기기를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구성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올해 게임기를 한 대 장만해서 아직까지도 되게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좀 게임 하면 안 될까요? 게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네. 같이 하러 가시죠. 네, 아쉽게도 벌써 오늘 방송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 이 스마일게이트 지원하실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스마일게이트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이 주어지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일게이트에서는 신입 및 경력 채용이 상시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더 자세한 채용 소식은 홈페이지나 채용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일게이트 라디오였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